골반을 흔드는 이 춤이 인기를 끌면서 이 안무의 원조 걸그룹에겐 해외 러브콜이 쏟아지고 인터넷에 각종 패러디물이 등장했는데요. 시건방춤에 열광하는 지구촌, 지난해 싸이를 국제가수반열에 올렸던 말춤 열풍과 매우 흡사하죠. 이게 대단했죠? 적인 걸로 세계인들한테 어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몸에 각인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독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독이에요? 싸이를 키운 그 힘에 거의 비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현상에 90년대 마카레나 열풍이 떠오른다는 대단했죠. 시선도 있습니다. 솜씨키도 마카레나 열풍을 이어갈 것인가, 싸이가 재현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죠. 마카레나의 열풍과 지금 강남스타일의 열풍,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금 마더 파더 젠틀맨, 이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이렇게 쭉 있다고 보여지고요. 9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마카레나 열풍을 일으켰던 스페인의 로스 델 리오. 재미있는 가사와 단순한 멜로디, 특히 중독성 있는 이 안무는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댄스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국민 댄스는 무엇이었을까요? 1세대 댄스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춤이 주목받기 시작한 1980년대. 박남정 선배님의 기흥니어 춤! 야, 이거죠, 기흥니어 춤은 이거. 오, 잘하네요. 다시 잘해볼까요? 혜성처럼 등장한 국민 댄스 박남정의 기흥니어 춤. 다들 목 좀 꺾어보셨죠? 난 이리 너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 야, 나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왜 그래, 죽을 때. 안철수 큰일 날 뻔했던 또 한 분,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 댄스. 여기 서온가요? 네. 이게 포인트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90년대 빼놓을 수 없는 국민 댄스. 네. 나미 씨의 토끼춤입니다. 맞아요. 대단했죠, 이것도. 대단했죠. 네, 싸이 말춤의 원조라 불리는 춤이죠.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뭐 바로 나오죠 이거. 그대여. 말이 필요 없는 심신의 권총춤. 91년도 심신 선배님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전 국민을 들썩이게 했던 DJ 리오 씨의 관광버스 춤을 지나. 대단했죠 형. 2000년대에 늘어선 국민 댄스, 아이돌 가수의 홍수 속에서 주목받기 위한 중요한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원더걸스는 텔미 춤. 맞아요. 소녀시대는 귀여운 개다리춤. 그리고 카라는 엉덩이춤. 그런데 가수들만 국민 댄스를 만든 건 아니죠? 왜요? 2006년 김수로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이 꼭지점 댄스. 김수로 씨 정말 대단해요. 바로 선풍적인 인기로 월드컵 공식 응원 댄스가 되기도 했었죠. 2002년도죠. 그리고 장근석 씨가 유행시킨 셔플 댄스. 박명수 씨의 쪼쪼 댄스도 다들 아시죠? 이렇게 뜨는 댄스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에 쏙 박히는 독특한 이름. 아무리 춤이 좋아도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꼭지점. 이 동작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 이렇게 춤 동작에서 연상되는 특징적인 단어를 붙일 경우 대중들이 좀 더 빠르고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망치 춤도 있고요. 오. 아, 대단해.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처럼 고개를 돌린다 해서 이름 붙여진 맷돌 춤과 주얼리의 인티 춤도 독특한 이름 덕분에 더욱 사랑받았죠. 쉬운 동작들이 그 봤을 때 아마 시선을, 예,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쉬운 동작을 반복할 것. 그 어떤 몸치 박치도 한두 번만 보면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따라 출 수 있는 쉬운 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 출수록 노래와 가수가 성공할 수 있는 가요계의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싸이 선배님 뭐 말춤도 정말 그렇죠. 쉽기 때문에 네? 싸이 씨도 이 법칙에 충실한 안무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싸이 씨의 춤, 그 시건방춤과 말춤이 굉장히